네, 주요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기대감에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은 2000선을 넘겼는데 마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2029.78로 전일 대비 1.76% 상승했고 코스닥은 729.11로 전일 대비 1.28%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36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 기관도 3,100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각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임상 추진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전날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고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셧다운 완화가 진행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자동차 산업 생산 등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추진 소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했습니다. 1단계 임상시험은 성인 130명에게 백신 후보물질을 2회 분량 투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오늘 7월 정도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최소한 10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오늘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강했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운수 창고 업종이 장중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진칼과 국보가 장중 10% 넘게 상승하면서 업종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함께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은행 등의 채권 등이 이날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승인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앞서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제공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채를 3천억 원 인수하는 등 지원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날 한진칼은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대한항공에 제공하기로 한 금융지원 1조 2천억 원에 대해서 담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담보 설정 금액은 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운수창고 업종인 국보도 어제 기관의 대량 매수로 상한가에 도달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보는 물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업체인데 올해 자회사 벅시의 모빌리티 기술력을 물류 사업에 적용해서 스마트 로지스틱스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특별히 급등할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내일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최근 미국 연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국 달러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중국에서도 이게 현실화되면 글로벌 통화량의 급증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통화량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 구간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중국 양회의 총리 보고서에서 양심 일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함축하는 말인데 먼저 양심은 두 개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G 등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신형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5G나 클라우드 등 뉴 이코노미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 그리고 소비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중은 하나의 무거운 곳 또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교통 등 중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SK증권은 최근 글로벌 무역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나 운송 등 전통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